신생아 주요 검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출산 직후 신생아 시기에 시행되는 주요 검사의 종류와 유용성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상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대사란 생물체의 몸속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변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대사 과정은 효소라는 특수한 단백질에 의해 촉진됩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이란 특정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에 선천적인 이상이 발생, 해당 대사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대사되어야 할 독성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거나 필요한 물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은 신생아 시기에는 별다른 이상 증상을 나타내지 않다가 상당량의 독성 물질이 축적되는 생후 6개월 이후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일단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치료를 하더라도 그동안 손상받은 세포와 조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평생 동안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란 이러한 이상들을 조기에 발견, 해당 대사 과정을 거치지 않는 특수한 식이요법이나 약물치료 등을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손상을 사전에 차단, 아기가 건강히 자라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의 종류는 수백 종에 이르는데, 이 중에서 한국인의 발생 빈도가 비교적 높은 다음 6종에 대해서는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40여 종의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검사 방법은 모유나 우유를 충분히 섭취시킨 다음 생후 3일에서 7일경에 신생아의 발뒤꿈치에서 소량의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는데, 검사 결과는 2, 3주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선천성 난청이란 출생시부터 청력이 손실된 상태로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선천성 기형 중 하나입니다. 선천성 난청은 유전이나 감염, 약물, 외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2, 3세까지는 난청이 있더라도 특별한 이상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아의 대부분은 언어 중추가 발달하고 말을 배우는 데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게 되어 평생 동안 심각한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는 비교적 간단한 검사를 통해 신생아의 청각 기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면 청각 재활과 인공 와우 이식 등을 통해 상당한 청각 회복과 언어 발달이 가능합니다. 유전체 무결성 검사. 사람의 유전 정보는 DNA에 저장되어 있으며, DNA는 실타래처럼 감겨서 염색체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나 염색체 등을 유전체라고 합니다.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23개씩 모두 46개의 염색체를 물려받는데, 정자와 난자가 형성되거나 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유전체의 일부가 소실되거나 추가될 경우, 유전 정보의 무결성이 훼손됨으로 인해 다양한 임상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전체에 발생한 이러한 이상은 신생아 시기에 증상으로 발현되기도 하지만, 유아기나 사춘기 또는 성인이 되어서야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지어 2세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G스캐닝은 첨단 DNA 축과 세포 유전학 기술을 이용, 염색체 전체를 대표하는 천여 군데 주요 부위에 대한 무결성을 확인하는 스캐닝 검사입니다. G스캐닝은 신생아 시기나 증상 발현 이전에 스크리닝 목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특히 신체적 발달장애나 성발달장애, 정신지체나 자폐증,
신체 특정 부분의 기형이나 원인 불명 증후군이 의심되거나 발현된 경우, 그리고 염색체 이상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권장됩니다. 검사 방법은 출산 직후 제대혈 채취 시 또는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시에 소량의 혈액을 채취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결과는 1, 2주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시기에 필요한 주요 검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